사무엘 하 2장 8절.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11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12절.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15절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18절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놀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23절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사울 왕이 죽은 이후에도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지 못하고 다만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왕으로 7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던 시절 야당의 지도자로 10여 년을 보냈다면 이제 지방의 왕으로 또 진정한 왕위에 오르기 전 왕위에 공부를 하는 셈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물을 왕으로 세우고자 기름을 부은 다음에도 세월을 두고 가르치시고 다듬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울의 군장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여러 해가 지나가는데 결국 아브넬과 이스보셋과의 불화를 통해서 나라는 다윗에게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요압의 아우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있었으며, 이로 인해 이스라엘을 통째로 들어 다윗에게 넘긴 아브넬은 다윗의 허락도 없이 아사헬의 형 요압의 손에 의해 제거가 됩니다. 정적이 될 뻔한 아브넬을 다윗이 미워하는 요압의 손으로 제거되는 것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시고 조정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일상의 일들을 잘 관찰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섭리하심과 징계하심과 유도하심 등을 잘 파악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